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운정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개분 섭취와 제조물 책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1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213289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고요. 원고가 양계 농가고 피고는 이제 그 닭에 그 쓰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회사입니다. 제약회사가 패소해서 상고를 했지만 결국 상고 기각됐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이제 무항생제 유정란을 생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계란 중에 항생제 쓰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어떤 특징으로 해서 이제 그런 계란을 납품하는 사람이죠. 근데 피고가 제조하는 엘로트리라는 항균제를 이제 원고가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식약처 고시에는 계란에서 잔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무항생제 계란이기 때문에 그런 항생제에서는 이런 항균제가 잔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어떻게 하냐면 평사형 축사에서 평사형이라는 건 이제 마당 같은 데다가 닭을 풀어놓고 이제 키우는 거죠. 축사에서 2012년 4월 30일 날 일축사에다가 투약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2년 9월 4일 날한 이제 5개월 정도 지나서 이축사에다 투약을 하죠. 일축사와 이축사는 모두 이제 갈라져 있는데 전부 다 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약이 체내에 흡수한 기간이 12일 정도인데 이것이 다 끝난 상태에서 원고는 2013년 3월 11일 날 계란을 납품했는데 납품받은 회사가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엘로프로사시닉 계란이 잔류돼 있다는 이유로 납품이 거절됩니다. 원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한 6개월 이전에 이거 1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투약하러 그 전에 투약한 적이 없는데 체내에 납품 있다는 게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그 제약회사인 피고한테 물어봐도 이건 체내 잔류율이 10일밖에 안 된다. 12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제 원고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닭들이 마당에 크다 보니까 개분, 그 닭똥을 싸게 되면 그 똥이 이제 흙하고 섞이고 그걸 다시 닭들이 이제 모래 같은 걸 먹죠. 먹으면서 그것이 같이 습수되니까 다시 체내 다시 들어가는 거. 그걸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의심을 해가지고 마당에 있는 그 흙을 싹 갈아엎습니다. 그 개분이 다시 안 나오게. 그싹 엎고 나서 두달 뒤에 다시 납품을 했더니 검사를 봤더니 거기 때는 엘로프로사신이 검출이 안된 거죠. 그래서 원고는 피고에게 평사하게 마당에서 풀어놓은 닭에 대해서는 엘로트리를 투약할 경우에는 다시 그걸 개분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다시 체내에 잔류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문구를 그런 약에다가 추가해달라라고 했더니 피고가 이거는 그 제조물에 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거절당합니다. 이에 이제 원고가 이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거예요. 납품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 문제는 이겁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죠. 하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체내 12일을 머문다고 했는데 그것도 특별히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평사형 닭에서는 다시 이렇게 닭의 그 생활 습관,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의해서 다시 체내로 반복해서 들어온다는 게 문제죠. 이런 경우에 합리적 설명이나 지시로 피해나 위험 방지 또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제조물 책임으로 지울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제조물 책임으로 갈 수가 있게 되면 입증 책임이 완화가 되는 거죠. 하자만 있으면 인과관계는 뭐 따로 상대방이 제조사가 이제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제조물 책임으로서 이런 제품 자체 하자가 아니라 이런 피해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지 않은 거. 요거를 가지고 제조물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 뭐라 하냐면 엘로트릴의 체내 잔류 기간은 12일이다. 평사형 축사에서 닭똥에 잔류된 엘로프록사신이 다시 닭이 섭취함으로써 체내 잔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체내 관리 기간이 12일, 그러니까 피고가 제조한 그 약의 기본적인 약의 특성보다는 훨씬 길게 닭 체내에 잔류하게 되었고, 이거를 피고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설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휴약 기간 준수는 양계 농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요거를 지키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거는 설명이나 지시를 통해서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려야 된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제조물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고 본 거죠. 제조물 책임에 관한 판례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특이하게 제조물 자체의 하자는 아니고
요 사용 방법을 합리적으로 설명만 해주면 추가적인 피해가 없을 수 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거를 제조업 책임으로 본다는 거. 요게 이제 이 판례의 특이점이죠. 그래서 제조사도 이 판례를 잘 알고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을 함으로써 아니면 지시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면 이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조업 책임을 질수 있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고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토지 오염과 상사 시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1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242232 판결입니다.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고요.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상고 피고는 극동정유고 원고가 상고를 했는데 패소했죠.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가 그 공사가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 취득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한 다음에 이 토지를 파보니까 토지에 무슨 쓰레기냐, 약간 극동정유니까 유류오염으로 추정되는데 어쨌든 오염하자가 있는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내지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거죠. 이것까지는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는 뭐냐? 이 토지보상법에 협의 취득했는데 이것이 상인인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느냐? 요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공사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협의 취득하는 것이 이 일반 사법상의 매매인가? 요거는 요거 하나 쟁점. 사법상의 매매라면 상인일 경우에 상인에 대한 매수인에 대한 손해, 그러니까 상인인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사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가? 이게 이제 또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 뭐라냐면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상해액이 해당돼도 그거는 상사 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양쪽에 한 명만 상인이면 이거는 상행위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그 상행위에 해당될 때이 상행위는 뭐냐면 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 회사가 석유를 팔고 사고 이것만 상행위가 아니라 이것을 위한 토지를 임차하거나 건물을 사거나 토지를 팔거나 사거나 이거 다 보조적 상행위로 상행위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행위에 의해서는 대금 채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도 다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의 협의 취득은 사법상 매매 계약이다. 따라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사건은 상인의 매매 계약에 기한 토지 그 매매 계약 대상인 토지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기 때문에 이건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5년이 적용되고 따라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건은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원고 패소하게 된 겁니다. 이 토지에 매립된 쓰레기나 유류 오염 시 이제 이게 하자 담보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냥 상대방이 상인일 경우, 그러니까 회사나 혹은 뭐그 외에 뭐 누구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상인일 경우에는 상사 소멸시효 5년이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샀지만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개발을 5년간 못하게 될 수도 있죠. 또 5년 지난 뒤에 개발하려고 땅을 딱 파보니까 오염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상사 소멸시효 소멸돼서 끝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이든 누구든 회사로부터 뭔가를 사게 돼도 상행위가 된다면 반드시 5년 이내에 땅의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것처럼 원고처럼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은 토지를 상인이나 이런 사람한테 사게 되면 반드시 5년 이내에 토지 상태를 확인을 해서 하자가 있으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고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판례원 고민사 주식 매수 청구권과 제척기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1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7166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계약 인수인이고 피고는 DC 홀딩스 그리고 연대보증회사 두 명이 이제 피고가 됐습니다. 계약 인수인이 상고 기각됐었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투자조합이 2003년 9월, 그다음 2006년 9월에 그 피고 DC 홀딩스와 연대보증회사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나서 2007년에 12월에 전환권 행사를 해서 DC홀딩스의 주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그이 계약상에 보면
중요 자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그 투자 조합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DC홀딩스가 2011년 2월 24일 날이 투자 조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중요 자산을 피고 DC 인사이드에게 양도해서 인수 계약을 위반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보면 인수 계약 위반 시 주식에 대해서 DC홀딩스가 아닌 연대보증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청구하면 청구할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지연 시연 복리 9% 이자를 가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제 그 상태에서 투자조합으로부터 인수 계약상의 권리를 모두 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가 소송 중간에 2019년 10월 19일 날 소송 중간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연대보증인에게 행사를 한 거죠. 행사를 해서 이제 그 매매 계약에서 뭐 주식 가져간 것과 동시에 매매대금 얼마, 그 다음에 지연에 따른 복리 얼마, 이걸 내놔라, 이렇게 이제 청구를 했겠죠.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 행사 기간이 과연 몇 년이냐? 원심은 이제 5년이라고 봤죠. 5년.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주식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어떤 계약상의 약정에 의해서 어떤 상태가 되면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게 만드는 이러한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인데, 형성권은 제척기간이라는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발생을 하면 그거는 5년의 소멸시효가 되는데, 형성권은 권리 발생,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소로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기간이 제척기간인데, 이거는 이제 단축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바로 진행이 돼요. 소멸시효는 다르죠. 근데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서 이 제척기간은 언제까지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은 상사 소멸시효를 유추 적용한다. 따라서 주식 매수 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5년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위반행위가 있었던 2011년 12월 24일. 그때부터 그 제척기간 출발하기 때문에 2016년 2월에 제척기간이 끝났다. 그런데도 2019년에 행사했으니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이 사건은 이제 이런 계약이 자주 있죠. 그뭐 기업간 계약이나 뭐 여러 가지 계약을 할때 환매하면서 환매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형성하는 이런 경우를 다 형성권입니다. 이럴 때 상인에 관한 상행위로 인한 이런 형성권은 제척기간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요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계약은 일방적으로 성립시키는 이런 계약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제척기간에 적용되고 보통은 상행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형성권은 5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간단, 간명하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5년이 넘은 경우가 뭐인지를 기억하는 게더 간단합니다. 대개는 형성, 상행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척기간 내 행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반드시 상대, 그러니까 소송을 당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상대방이 될 경우에는 이런 제척기간 잘 따져보면 크게 이제 유리하게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제척기간은 의외로 잘 놓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용 보험문장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판례용 법민사 사회행위와 조세채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1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8115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사회행위 취소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자고 피고는 수익자, 이제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수익자 이겼죠. 내용 보시죠. 채무자가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채무자가 2017년 5월 10일 날 피고에게 8억 원에 매도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채무자는 계약 당시 이 부동산 8억 부동산 포함해서 8억 1천만 원의 재산이 있었고 채무로는 원고의 구상금 채무 7억 9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8억 1천이고 채무는 7억 9천이니까 무자력 상태는 아니죠. 무자력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처분함으로써 무자력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8억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통상 다른 사건에 보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재산의 감소는 없지만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바꾼 거기 때문에 사회에게 된다. 이런 판례가 있죠. 이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이 현금화 했다고 해서 이거 채무 초과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8억에 매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2억 1천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이 2억 1천만 원을 소극재산에 포함시키면 채무소각상태가 되는 거고, 포함시키지 않으면 채무소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행위가 안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사회행위 판단 시에 그 부동산을 처분으로 인한 조세채무를 소극재산에 넣어서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그걸 볼수 있다고 본 거죠.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소극재산, 채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사회행위 발생이 이전에 발생해야 되고, 아주 예외적으로 채무의 성립에 기초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 현실화가 됐을 때만 사회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무도 포함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조세채무는 잔금에 지급된 날에 말일에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파는 시점, 계약 시점이 사회행위 시점인데 잔금이 언제 될지 모르고 그게 그 잔금이 된 날에 말일에 납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행위 이전이나 그 예외로서 채무 소극세를 보는 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이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원심과 다른 부분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원심은 소극 사회행위 이후에 발생을 했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 채무의 성립에 기초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 현재로 됐다라는 이유로 조세채무를 넣었어요. 근데 대법원은 이거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고 해서 빼버린 겁니다. 결국은 이 사건은 채무 소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행위가 안 돼버린 거죠. 원고 패소한 겁니다. 사회행위 그 소송에서 채무 초과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채무 초과상태가 인정이 되면 민법에 의해서 수익자는 악의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채무 채권자는 입증할 게 없어요. 채무 초과상태만 입증하면 그 다음에는 수익자가 내가 악의가 없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주로 입증의 책임이 수익자가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채무 초과상태가 입증이 안 되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죠. 그냥 끝나버립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제 채무 초과의 판단 시에 조세채무가 판단, 소급세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대법원이 한 거고, 요거는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들도 쓰이겠죠. 결국 채권자는 채무 초과 상태를 입증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 사유는 핵심이고,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악의가 없었다, 악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두 가지가 약간의 입증의 대상이 다른데, 이 사건은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본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원 문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기업 집단 내 인력 파견업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1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다 29939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청구소고요. 원고는 근로자리고 피고는 SK텔레콤 상고이었습니다. 원심에서는 근로자가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기업이 이제 SK텔레콤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는 2011년 10월에 플랫폼 사업 부분, 그러니까 SK텔레콤 내에서 플랫폼 사업 부분을 떼가지고 SK 플랜시스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3월에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SK 테크엑스를 또 설립을 합니다. 이 플랜시스는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1조 9,300억 원의 회사였고, 테크엑스는 2,100억 원의 회사였습니다. 근데 피고는 이 SK텔레콤이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다수의 근로자를 플랜시스와 테크엑스로부터 전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6개월마다 정산해서 플랜시스에 지급을 했었어요. 근데 원고는 그러니까 99년 피고에 입사한 다음에 플랜시스로 소속이 한번 변경됐다가 4년을 근무를 했었고, 2015년 1월에 다시 이제 플랜시스 소속으로 SK텔레콤의 신규 사업부서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고 2는 2015년 3월에 플랜시스로 입사를 해서 직후 피고에 이제 SK텔레콤의 신규 사업부서로 또 전출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테크엑스를 설립한 후에 원고와 이제 원고 1, 2는 모두 소속만 테크엑스로 변경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플랜시스로 돼 있었는데 SK텔레콤에서 근무하다가 플랜시스에서 다시 물적 분할을 해서 테크엑스가 만들어지니까 테크엑스로 소속만 다시 변경돼서 됐고, 일은 그대로 SK텔레콤에서 근무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17년 7월, 그러니까 2년이 지났죠. 지난 후에 SK텔레콤의 신규 사업이 종료되자 원고는 다시 테크엑스로 다 복귀시킵니다. 그리고 테크엑스가 플랜시스에 다시 합성돼서 다시 플랜시스로 다시 복귀를 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고는 결국은 플래닛과 테크엑스 소속으로 텔레콤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했으니까 파견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파견 근로자법상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반지가 나가 내가 SK텔레콤의 근로자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결국 이제 플래닛과 테크엑스 소속으로 피고 부서에서 2년 6개월을 근무한 다수의 근로자들 이 경우에 이렇게 다수가 2년을 넘어갔으면 이거는 파견사업법 위반, 그러니까 파견을 등록을 하지 않고 이렇게 기업자들 내에서 2년 6개월 이상씩 이렇게 근무하게 하는 거 이게 파견사업법 위반인가? 파견사업법 위반으로 하면 위반이 되면 그러니까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파견을 위반이 되고 어쨌든 그렇다면 그 사람에 의해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파견법상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피고 SK텔레콤의 근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이 플래닛과 테크엑스가 파견사업법 위반한 것이 여부가 핵심이 쟁점입니다.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근로자 파견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느냐가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파견으로 이익을 취득을 해야 파견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테크엑스는 매출의 대부분이 이게 근로자를 왜딴 데다 보내고 그로부터 받는 그 인건비, 그러니까 그 서비스 용역비 그것이 매출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법원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회사의 특수성 때문이지 이거를 파견을 업으로 한다고 볼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기업 집단 차원의 의사 결정했다는 전출이 이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이 플래닛은 2조 원 가까이 되는 회사고 테크엑스는 뭐 2천억 원 가까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이 상용화되고는 장기간의 고용 불안의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견업 아니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파견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좀 특히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상하다고 보이는 게 테크엑스라는 회사는 매출의 대부분이 SK 기업단 내에 인력 파견이 유일한 그런 매출이었어요. 다른 매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력 파견으로의 이익 취득 여부가 중요하다는 대법원 판례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그러면 손해를 보면 인력 파견이 안 되는 거냐? 기업 집단이기 때문에 이익을 안본 것뿐이지 그 기업 집단의 자체가 운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그 이익이 여는 이 부분은 파견 근로자 파견법의 취지는 회사가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 해야 될 업무를 파견을 받아서 할 경우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회사가 파견을 받아서 일을 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근로자의 지위가 과연 안정적인 근로자 파견법에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지 파견을 하는 회사가 그걸로 인해 이익을 얻었냐 안 했냐가 그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가 핵심이지 파견업체 이득 취득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이 판결은 기업 집단 내에서 파견에 따른 이익을 얻지 않는 상태로 기업자들 내에도 계속 인력을 전출하고 파견, 수거하는 거를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 근로자 파견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매우 크고, 결국은 근로자 파견법은 어떤 회사가 2년 이상 고용하게 되는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은 정규직으로 뽑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은 그걸 하든 말든 기업자 내에서는 이익만 취득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이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좀 잘못됐다고 보고 원심이 더 타당하고 보고 언젠가는 요거는 좀 시정이 돼야 될 겁니다. 만약 이 판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결국은 기업 집단 내에서의 인력 파견에 대해서 새로운 불법 파견이 열어주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우 이상한 판례고 향후에 뭐 학계든 뭐든 연구를 해서라도 판례는 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차고 송금과 상계 권리남용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12-958 판결입니다. 사건은 부당이익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차고로 송금한 사람. 이제 요새 좀 최근에 이런 관련 차고 송금에 관한 판례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차고 송금자고 피고가 은행이고 수취인을 이제 수취인도 하고 은행도 이제 공동으로 피고로 삼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원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가 파기 환송됐다고 다시 승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 수취인은 1,4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통장에 잘못 입금된 그 통장의 주인이죠. 그 계좌의 주인이 1,400만 불개소를 체납합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이 2017년 5월 8일 날이 사건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5월 8일 압류를 했고,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난 2017년 11월 23일 원고가 잘못해가지고 이 사건 계좌로 1억 원이 보내집니다. 순간 딱 누르면 가버리죠. 송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잘못 보냈다라고 알고 원고가 직후에 수취인한테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 수취인도 이에 동의를 했죠. 아마 이게 거래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을 거래하다가 이거 이 사람이 아니에요. 딴 사람한테 보낼 건데 내가 보냈으니까 이제 반환 요청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반환 요청을 했는데 피고 은행이 2018년 1월 19일 날 대출 원리금 채권 만기가 2017년 3월 23일, 그러니까 그 계좌 압류일보다 앞선 만기, 그때 당시에 있던 채권을 가지고 2018년 1월에 이 사건 계좌의 잔액과 상계를 해버립니다. 상계를 해보니까 돈이 안 남죠. 그래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해서 1억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동시에 은행에 대해서도 상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취인을 대위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은행한테 직접 권리는 없으니까 상계권 남용을 주장해서 수취인을 대위해서 예금 채권의 청구,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구조가 이거죠. 은행한테 직접 청구할 수가 없고 수취인한테 채권이 인정되고 수취인 동의를 했으니까 인정되죠. 수취인을 대위해서 다시 은행한테 내돈 내놔. 근데 그러면 상계를 했으니까 없어 하니까 그 상계가 상계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착오로 송금 돼서 반환해주기로 한 돈, 수취인은 반환해주기로 했죠. 한 돈을 은행이 상계하는 것이 상계권 남용이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차고 송금을 했고 그 직후에 반환 요청과 승낙이 있었다면 그 후에 은행이 상계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이다. 다만 이 사건은 세무서가 압류를 했기 때문에 이 1,400만 원에 있어서는 어쨌든 반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압류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이 우선해서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계 적상일이 상계할 수 있는 날짜가 앞서니까. 따라서 이 사건은 압류 금액 범위 내에서까지는 상계권 남용은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상계권 남용이다. 왜냐하면 은행은 이렇게 차고 송금된 경우에 이거를 시정해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은행이 이걸 이용해서 상계를 해서 권리를 가져가는 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은 피고 은행은 1억 초과 금액과 그다음 1억 중, 그러니까 이제 1억 원이 차고 송금됐으니까 그 다른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200만, 300만 원, 요거 앤드 1억 중에 1,400만 원, 요거까지는 그 압류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리고 압류로 인해서 반환도 못 받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상계 가능하지만 나머지 8,600만 원에 대해서는 상계한 것은 권리 남용이다라고 해서 반환해야 된다. 즉, 그 반환하는 거죠. 요거하고 유사한 사례를 하나 있는데 2016-237974 판결이 하나 있고 최근에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이 사건은 자동 상계한 은행을 상대로 은행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상계권 남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동 상계가 됐기 때문에. 자동 상계.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지급정지가 된 계좌였거든요. 지급정지가 됐고 따라서 수취인이 돌려줄 수도 없는 계좌예요. 그러니까 자동상계의 약정에 의해서 은행이 상계한 거.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금액이었죠. 지급정지도 됐고 마이너스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부당이득 반환 안 된다는 사안하고 이 사건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은행이 입금과 동시에 자동상계가 됐기 때문에 부당이득 한 거를 소송을 했는데 이 사건은 수취인이 반환 동의를 했고 그 이후에 은행이 상계한 거기 때문에 상계권 남용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차고 송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잘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원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판례연구원 민사 주택조합원 자격과 부담금 납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1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2819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조합원 부담금 청구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이제 반소로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원고는 주택조합이고 주택조합이 피고의 가입자를 상대로 부담금을 내놔라 하니까 가입자가 조합원 지 부존재 확인을 해서 나는 조합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자가 이겨가지고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이 피고는 2014년에 원고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규약상에 보면 사업계의 승인 시에 총 부담금의 10%인 3차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되었었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연 18% 연체료를 부담하기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015년 2월 14일날 설립위가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을 해서 신청을 했고 원고는 2018년 4월 20일날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니까 3차 부담금 납부할 이제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피고가 계약 당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조합원 자격 요건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만 원고가 이걸 알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체결한 주택조합 가입 계약이 유효한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본을 뭐라 하냐면 조합원이 지위를 상실하면 계약의 효력은 장래향에서 소멸한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조합원 주택 지역주택 조합은 조합 그런 그 조합원 자격이 없으면 자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을 상실하는 순간 계약의 효력은 장래로도 소멸해 버립니다. 그런데 체결 당시에는 자격이 있었지만 인가 신청 이후에 자격을 상실하면 그 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 납부할 의무가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일 이후에 자격이 상실할 경우, 신청일 이후에 자격을 상실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일이 도래하는 부담금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기존에 납부한 거는 다 돌려주는 건 아니고 별도 환불 약정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피고는 인가 신청일 이전부터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냐? 인가 신청 한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거 똑같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부담금 납부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납부한 게 있다면 그거는 별도 환급 절차를 받아라.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제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을 다 지급하라고 원심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인가 신청일은 2015년 이후부터는 너는 납부할 의무가 없어. 그거는 다 부당으로 돌려줘야 되고 없기 때문에 그 전권은 별도 환급절차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효력 규정은 아닙니다. 효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데 다만 당사자가 통종한 경우에 무효가 될 수가 있죠. 이 사건에서도 자격이 없다고 해서 효력이 당연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그 효력은 유지되는데 장래에 한해서만 이제 더 이상 부담금을 안 해도 된다. 이게 대법원이고 이 사건에서는 조합이 그 피고의 조합 자격이 없었는지 알았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통정 허위 표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무효를 주장을 했었어요. 피고는 그런데 무효는 아니다. 그런데 조합원 자격이 인가 신청일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후에 이 부담금 의무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 후에 부담금은 없어진다. 그 전에 납부한 부담금은 환급 절차에 따라서 반환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관련해서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법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청약 예금과 상속 권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1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29467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예금 반환 청구 소송이고요. 원고는 이제 상속인이 일부만 이제 원고가 됐고, 피고는 이제 은행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제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이 망인은 2018년 2월 8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망인은 그 따로 이제 그 자녀가 없어가지고 망의 형제로서 사남매가 있었어요. 원고는 이제 막내였죠. 그래서 이제 청약 이 망인이 청약저축 예금 채권 300만 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 형제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원고에게 이제 그 양도를 합니다. 뭐 이거를 네가 가져가서 찾아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예금 채권 300만 원을 지급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심은, 그래서 너 300만 원 있으니까 한명 빼니까 3분의 3. 4분의 3은 75%는 그냥 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은행이 지금 상고를 한 거죠. 청약 예금을 상속인 지분별로 할지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청약저축은 해지 전까지는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해지를 하기 전까지는 청약저금은 이자 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약예금에 관한 권리, 청약권, 그 권리, 가입자의 권리는 공동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기 때문에 준공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금 채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전 채권이 아니에요. 그냥 예금 가입자, 청약 예금 가입자의 권리일 뿐이죠. 따라서 이러한 준공유된 권리의 해지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 전원이 중요합니다. 전원의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고는 상속 지분 일부만 지금 다른 형태로부터 받을 뿐이고 한 명에 대해서는 못 받았기 때문에 결국 전원이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건 해지가 안 됐고, 해지가 안 됐기 때문에 예금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300만 원이기 때문에 소액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이 요거는 그 해지에 관한 권리가 준공유라고 해서, 이거는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서 지금 소액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를 남긴 거죠. 이 상속되는 권리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의 금전 채권인지 가분 채권인지가 중요하고 이런 해지권, 계약상의 권리 이런 것들은 다 준공유 상태로 받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지분별로 상속이 안 되고 전원이 해지해야만이 그 계약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상속 문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협의취득으로 해서 이렇게 한 명이 다뭐 몰아줘서 그 사람이 위임을 하고 그 사람이 다 해결하는 방식이 가장 좋고, 이것처럼 이제 한 명이 아마 뭐왜 동의를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외국에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거는 어쨌든 전체 동의를 다 받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이런 해지권, 망인의 상속 예금 채권, 그 청약 예금이죠. 예금 채권은 다릅니다. 예금 채권은 금전 채권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애초부터. 근데 청약 예금은 다르다. 그리고 해지권은 반드시 공유자, 공동상의 전원이 해야 된다. 요게 좀 특이한 내용이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관습법상 법정지사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2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236749 전합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 인도 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 매수자고 피고는 건물 소유자입니다. 상고했는데 원심에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사권 인정이 안 돼서 피고가 패소했는데 대법원은 법정지사권 인정을 해서 파기환송을 사건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망인은 자기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을 했었습니다. 근데 건물은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였고 망인이 94년 9월 30일 날 사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A가 이제 협의해서 단독 상속을 하십니다. 토지와 건물을 다. 그 상태에서 A가 피고에게 2010년 8월에 토지만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하고 그 상태에서 A가 2012년 3월 10일에 사망을 하죠. 사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망한 다음에 이 건물은 이제 피고들이 전체가 다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원고가 2014년 1월 21일 날 임의경매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서 건물 철거 및 인도, 차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토지 안에 너가 갖고 있는데 너좀 나가라 이렇게 이제 청구한 거죠. 이 문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계속 인정해야 되는가? 근데 원심은 이제 A가 토지는 자기 소유로 갖고 있었지만 건물은 A 단독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A의 지분만 갖고 있는 건물, 건물에는 지분을 갖고 있고 토지는 A 소유였지만 그래서 토지만 이게 지금 그 피고한테 수증을 했기 때문에 이때 법정지상권이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인정을 안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법정지상권 여전히 인정된다. 요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김재영 대법관입니다. 김재영 대법관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이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주장인데 이거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관습법상 인정된다. 다수 의견만 기억하면 되죠. 그리고 공유자 전원, 공유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일부만은 지분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소사 법정 지상권 성립한다는 겁니다. 원심하고 다르죠. 원심은 지분만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토지 전체 지분별로 전체로 공유한 그 건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관습법이나 법정 지상권에 관련해서 김경기 대법관은 반대를 했죠.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 불부하고 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등기주의가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학률적인 문제이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인정된다. 판사법이나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그것도 13명이 다 동의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건은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통상 미등기 건물의 소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이 남아 있는데 등기가 돼 있으면 당연히 이제 인정이 될 수밖에 없죠. 인정이 안 되면 등기가 안돼 있을 대지권, 그러니까 지상권 등기가 안돼 있을 거고. 그런데 미등기 건물의 문제가 되고 결국 미등기 건물 원시 취득하기 때문에 취득하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상권이라는 관습법적 지상권을 형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이 판례는 뭐가 의미가 있냐면 이런 법률적 쟁점, 관습법적 법적 지상권에서 대법원이 이런 학술적인 논의를 한다는 게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런 논의는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반대 의견이 한 명밖에 없지만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이제 더 이상 관습법적 법적 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할때이 선행 판례를 보고 근거들을 추적하고 그 근거들이 현재 이제 다시 한 10년 뒤에 보면 그 근거들 중에 여전히 유효한 것도 있지만 이제는 시대에 안 맞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논의를 계속 진행시키려면 이런 판례들이 많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학계에서 계속 논의할 수 있고 또 학계의 논의를 또 대법원이 받아줄 수도 있고 또 대법원의 이러한 판례가 학계의 논의를 촉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대법원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고 이제는 이제 제발 사실관계 다투는 그런 대법원 판례는 그만해야 돼요. 이런 판례 많이 내가지고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위상을 정확하게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판례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판례고 제가 그 근거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약간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어쨌든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전원합의제 판례는 꼭잘 읽어보시고 어디 지점에서 지금 다투고 있고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지까지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2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48855 전원합의제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손해배당 청구 사건과 위약벌 사건이죠. 원고와 피고는 상호 동업한 사람입니다. 원고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보시죠. 원고와 피고는 이제 동업 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원고 소유의 스포츠 센터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피고가 거기다가 골프 연습장을 설치를 해서 10년간 운영을 하고 수익은 반만씩 나누자. 이런 이제 뭐 통상의 이제 동업 계약을 하죠. 근데 원고가 공사 진행 중에 운영 주체와 기간에 대해서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피고가 이를 거절하죠. 그러니까 원고가 자기 소유 스포츠센터니까 공사 진행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상 10조에 보면 해지당한 경우에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11조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10억 원의 기금 약정을 하게 됩니다. 원심은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적법하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별도로 10억 원의 지금 위약부를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10억 원을 위해서 피고가 이제 달라고 해서 원고가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죠.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뭐 이제 과연 위약벌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 손해배상의 예정은 감액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398조 사항에 의해서. 근데 위약벌은 감액이 되느냐? 유추적용 혹시 할수 없느냐? 이게 398조를 유추적용 할수 있느냐? 없느냐?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본은 뭐라 하냐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약벌로 본다. 그리고 위약별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위약별로 보게 되면 위약별의 경우는 유추 적용 감액에 관한 유추 적용도 안 되고 감액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뭐냐면
대법원은 이제 그 다수 의견을 뭐라 하냐면 유약벌이라는 거는 손해배상과는 관계없이 제재적 의미로서 사적 자치를 적용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다. 따라서 유추 적용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불합리한 경우에는 일부 무효 법리에 의해서 공평성을 해갈 수 있기 때문에 위약별과 손해배상에서는 여전히 구별해야 되고 다르게 취급하는 게 맞다라는 게 다수견입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으로 김재영, 박정화, 안철상, 이용구, 천대엽,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한 거죠. 7대 6입니다. 굉장히 근소하게 지금 다수견이 얘기했는데 이거는 두 개가 유사하고 공평의 관념에도 위약벌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약벌에만 굳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으로 그렇게 갈 필요는 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해서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어쨌든 여전히 다수의견은 두 개로 구별하고 구별을 하게 되면 위약벌에 대해서는 감액을 할수 없다. 다만 아주 형평에 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일부 무효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 위약벌을 입증을 하게 되면 매우 유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위약벌을 입증을 해서 10억을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위약벌,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은 계약 해석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한 특별한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을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벌로 보게 됩니다. 그 특별한 사정은 계약의 해석에 관해서 쓰여지는 거죠. 다수 의견은 위약벌 감액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많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는 반사회성 인정돼서 일부 무효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례가 소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7대 6이었으니까 앞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향후에 이제 뭐그 하급심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한다거나 혹은 나중에라도 전원합의체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 통상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번 나오면 한 향후 한 10년 안에는 안 바뀝니다. 잘. 그게 보통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10년 내에는 바뀌진 않겠는데 논의가 계속 있다면 바꿀 여지도 있겠죠. 어쨌든 이 사건은 손해배상 예정이니까 위약벌에 관해서 다수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고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판례연구 형사 대법원과 나는 관대하다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395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 이제 상고인인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오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검찰 이외 조서에 대해서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을 합니다. 그 부인을 하니까 이제 영상 녹화 CD를 제출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실질적 진정,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조서에 써있는 거다라고 해서 영상 녹화를 CD를 제출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상 녹화 CD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봉인이 안돼 있어요. 다만 봉인은 안돼 있고 라벨과 봉투에 조사자의 낱말과 피고인의 서명과 무인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CD의 라벨과 봉투에는 있었지만 봉인 자체가 안돼 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런 봉인조차가 안된 영상 녹화 CD를 증거로 쓸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고 두 번째, 수해 조사를 받았을 경우에 조사의 전과정 녹화가 과연 수해를 말하는 거냐? 이래만 말해도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봉인 미조치 시 원칙적으로 영상 녹화물은 증명수단으로 쓸수 없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작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다면, 봉인 정치자 주수된 영상 녹화물로도 실질적 진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사실상 원칙과 예외인데, 예외가 원칙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왜냐면,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영상 시즌인데. 어쨌든, 이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사실상 봉인 조치를 안 해도 다 인정해 줄 겁니다. 아마 이 판례에 의해서. 두 번째, 조사 전 과정은 수혜가 모두가 아닌 당해 조사의 시작과 종료를 의미한다. 이건 맞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당일에 1회와 2회 조사가 두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영상 녹화는 두 번째 조사에만 시작과 종료일까지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로 나누어 회유와 협박을 통해 자백을 유도한 다음에 자백하는 조사에 대해서만 영상 녹화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런 경우에도 다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수회로 나누어서 회유와 협박, 자백을 유도해가지고 그 자백하는 조사에 대해서만 하는 경우에만 이런
하루에 두 번씩 나누는 저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검사가 오전 조사하고 오후 조사하고 오후만 녹화하는 거다 허용해 주는 겁니다. 대법원은.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 이제 2회 조서를 다 증거로 쓸수 있게 돼서 유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절차 미준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동안. 항상 원칙은 안 된다고 해놓고 예외를 잔뜩 붙여놓고 그 예외를 들여다보면 조작 가능성이 없다거나 회유 협박으로 인한 자백 유도 같은 사실이 없다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사실상 피고인이 입증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회유 협박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피고인. 녹화를 한 것도 아니고, 피고가 따로. 그걸 뭐 변호인이 인정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이렇게 대법원이 사실상 수사기관이 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를 이렇게 용인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기관은 이런 절차를 다 준수할 의지가 없어져요. 없어지고 실무도 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결국 1회, 2회 조사 마음대로 잘라서 영상 녹화는 필요한 것만 딱 하고 나머지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이상한 겁니다. 이런 실무를 만들어주는 것은 이 판례가 만들어주게 되는데 굉장히 이상하고 나중에는 이거는 지금 여기 말한 예외. 아까 말했죠. 회유 협박, 자백 유도 같은 내용이 없다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있는지를 어떻게 입증하겠냐고요. 도대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검사가 회유 협박을 1회 때는 했다가 2회 유도해서 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은 이런 걸다 사실상 예외가 거의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법원은 수사 절차에 있어서는 절차 준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그래서 결국은 실무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이 판례는 나중이라도 반드시 변경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이상한 판례고 하여튼 해서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현재 이 판례가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방이 올라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 조사 받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본부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판례연구 행정 이발소 폐쇄와 해고 구제 명령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1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0도 5485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입니다. 이제 원고는 구무원이고 피고는 중노위원장인데 이제 파기환송됐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2014년 8월 20일 날 1년간 사단 그 군내에 있는 사단 그 간부 이발소에 미용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2018년 4월 27일 날 사단에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이발소를 폐쇄한다고 원고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한달 뒤인 5월 31일 날 이발소를 폐쇄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6월 15일 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복지시킬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구제 이익이 없어서 구제 신청을 각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고가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원심은 해고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에 있을 경우에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을 해야 되는 구제 명령 이익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폐쇄가 됐잖아요, 이발소가. 그럴 경우에 구제 명령 받을 이익이 있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구제 명령 제도라는 거는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보다는 신속하고 경제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런데 이 원심이 인용한 2019도 52386 전합 판결은 구제 신청을 한 다음에 정년이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말하는 건데 이 사안은 구제 신청하기 전인 보름 전에 이발소가 이미 폐쇄가 됐다. 따라서 구제 신청일 당시에 이미 복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해고 구제 명령에 이익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제 신청일 당시에는 적어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거나 복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이후에 그럴 경우에는 구제 명령이 이익이 있는데 구제 명령 신청일 전에 계약이 끝나거나 복직할 곳이 없어지면 이때는 구제 명령의 이익이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리고 구제 신청일 기준이 중요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할 상황에만 구제익이 있다. 구제 명령은 신속한 구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폐고 이후에 폐쇄일까지 임금은 별도 소송을 청구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그런 거는 그 소송의 제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구제 명령 제도 하에서는 있는 뭐 어떻게 구제받을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요거는 좀 특이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본부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판례연구 행정 집행유예 기간 경과와 자격 취소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2년 7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62287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체육 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 취소의 소인데, 원고는 체육 지도자였고 피고는 문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원래 이 원고가 이겼다가 대법원이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이죠. 네, 보시죠. 원고는 이제 교통법 위반 치사로 인해서 금고형을 받습니다. 그 집행유예도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원고가 특별 사면 복권으로 이제 집유가 그 복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피고가 체육 그니까 문체부 장관이 너 집행유예 자격이 있었어? 집행유예 판결 받은 적이 있어? 그래서 이걸 이유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체육지도사 자격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심은 취소 처분 당시에는 이미 그 집행유예 기한이 끝났고 특별사면도 받았기 때문에 이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해서 처분을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사 자격을 회복시켜준 거죠. 이럴 경우에 즉 국민체육 그 진흥법에 나와 있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는 결격 취소, 그러니까 그 사유가 자격 취소 사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 여기 조항의 문구가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을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 집유기간 종료된 후에도 요 사유를 이유로 자격 취소를 할수 있느냐? 이게 요 사유를 이유로 자격 취소할 수 있는 요게 핵심입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이 해당 조항은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현재 취소 당시에 유예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격을 취소해야 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격 결격 사유가 해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구가 이게 중요합니다. 유예 경과됐더라도 결격 사유 해소가 안 됐어요. 따라서 사면이 됐다 하더라도 사면으로 인해서 기왕에 집행유예 선고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가 돼도 사면을 받아도 결국은 결격 사유가 이미 발생을 했고 그걸 이유로 나중에 취소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한 법령 해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격의 결격 사유에 이렇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다라고 되어 있는 문구의 모든 조항들은 집행유예를 받는 순간 결격 사유가 발생을 했고 종료되더라도 이미 사유는 해소가 된게 아니다. 따라서 다 취소할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 2022년 6월 30일에 선고된 2021도 62177 판결에도 똑같습니다. 의사면허 사례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면 결격 사유가 발생을 했고 종료가 되든 특별사면을 받든 결격 사유는 여전히 유지가 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이 판례 내용이죠. 요거는 일반인들의 법률 문구하고 해석하고 약간 대법원 판례가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